개신교에서는 10월 마지막 주일을 종교개혁 주일로 지키고 있습니다. 지금부터 505년 전, 그러니까 1517년이죠. 10월 31일 독일의 마르틴 루터가 로마 가톨릭 교회의 그 잘못에 대한 것을 항의하는 항의문을 95개조의 항의문을 자기가 설교하던 교회단 정문에다가 그것을 붙였습니다. 근데 그것이 또 전 유럽에 퍼져서 종교 개혁이 시작이 되었습니다. 물론 루터 이전에도 그 종교 개혁을 부르짖다가 많은 사람들이 희생을 하였습니다. 그러나 본격적으로 시작된 것은 루터 때부터 시작이 되었습니다. 마침 구텐베르크의 인쇄술이 발달되어서 그 발명되면서 그 항의문 내용이 전 유럽에 삽시간에 퍼지게 되었고, 스위스는 거기에 동조하는 많은 사람들이 종교 개혁을 또 일으키며 동참하게 되었습니다. 스위스에서는 즈빙글리가, 또 프랑스에서는 존 칼빈, 또 스코틀랜드에서는 존 낙스가 주동이 되어서 이 개혁을 또 일으켰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로마 카톨릭 교회와 그 교황 그리고 그 정부가 합심해서 또 그것을 여기 박해를 시작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교황은 루터를 사제에 직위에서 파면시키고, 이 루터는 본래 신부 사제였습니다. 그런데 자기가 성경을 읽어보니까 이 가톨릭 교회가 잘못된 것을 알고 그렇게 한 것입니다. 그래서 개신교 신자들이 거기에 항쟁하다가 많은 사람이 희생을 당하고, 한 100년, 그 개혁을 일으킨 지 한 100년 동안 많은 사람들이 항쟁하다가 죽음을 당하고, 나중에 100년 후에 그 신교도, 개신교도 이렇게 자유를 얻게 되었던 것입니다. 일설에 의하면은 그 한 100년 어간에 그 희생당한 그 개신교 신주들이 약 5천만 명 된다. 그 5천만 명이면 어마어마한 숫자입니다. 하루 전에도 만 명 죽은 사례가 있습니다. 사례당한. 그렇게 해서 나중에 개신교도 신앙의 자유를 얻게 되었습니다. 이 종교 개혁자들이 부르짖었던 그 정신을 다섯 가지로 요약을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것은 뭐냐면 오직 성경, 오직 그리스도, 오직 믿음, 오직 은혜, 오직 하나님께 영광, 이 다섯 가지가 이들의 요점이었습니다. 첫째로 이것을 제가 잠깐 그저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은, 첫째, 오직 성경만이 신앙과 생활의 표준이 되어야 한다. 다시 말하면은 우리가 진리냐 아니냐 그 진리를 분별하는 그 표준이 오직 성경이다. 아멘. 이렇게 부르짖었습니다. 디모데후서 3장 15, 16절에 보면은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아멘,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에게 유익한 책이라고 하십니다. 성경은 보통 책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감동하심을 입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그 계시를 받은 것을, 또 그것을 특별한 그 계시자에 의해서 그것을 기록한 것이 성경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경은 사람의 생각이나 연구에 의해서 나온 책이 아닙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계시로 우리 인간에게 보여주는 그 구원받는 방법과 성도들이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을 기록한 책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성경은 하나님으로부터 온 책이고,
성경 외에 다른 모든 세상의 일반적인 책은 사람이 연구하고 그 안에서 이렇게 기록한 책이기 때문에 특별히 구별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직 이 성경만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어야 된다. 그게 줬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 캐톨릭 교회에는 성경 외에도 그 교황의 칙령, 법령이 있었고 그리고 교회 전통이 있었습니다. 그거를 성경과 동등하게 여겼습니다. 그 교회 측량 특별히 그 교황 무엇을 주장을 했습니다. 교황은 예수님 그리스도의 대리자이기 때문에 믿음과 도덕과 교리에 오류가 없다. 그러니까 절대적으로 이 교황의 권위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건 베드로의 후계자이기 때문에 절대로 이것은 오류가 없다. 그래서 교황이 내리는 결정은 성경과 똑같은 효력을 있다고 주장을 하고 교황이 한 번 내린 그 법령은 결코 취소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랜 세월이 지나면서 여러 교황들을 거치면서 점점 그 법령이 많아지게 됩니다. 그러니까 그것이 교회 전통이다. 그 전통. 그래서 이 전통에 비추어서 성경을 또 해석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올바른 그 성경을 이렇게 해석이 잘 안 됐습니다. 근데 사실 이 교황의 그 무엇을 이렇게 교황이 탄생을 하는 것은 초대교회는 교황이 없었습니다. AD 300년 이후에 캐톨릭 교회가 그 명칭을 걸면서 그때의 교황 제도가 생겨난 것입니다. 그리고 반드시 그 교황이 베드로의 후계자라고 할 수도 없는 것입니다. 베드로가 예수님께서 너희들은 날 누구냐 한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하나님의 그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것을 고백할 때에 우리 주님께서는 칭찬을 하시면서 너는 베드로, 베드로라.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라.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이거 반석이라고 하는 것이 캐톨릭에서는 베드로 개인으로 이렇게 인정을 하고 우리 개신교에서는 베드로가 고백한 그 내용 주는 그리스도시요 하나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 고백 위에 교회를 세운다. 이렇게 해석을 해서 거기서 갈려집니다. 또 만일에 베드로가 베드로의 후계자가 이렇게 예수님의 후계자가 베드로라고 할지라도 그 베드로서 끝나는 것이지 그 베드로가 또 후계자 또 그다음에 그 사제 교육자들이 그렇게 내려온 것은 아니다 말이죠. 그래서 초대교회는 교황 제도가 없었습니다. 300년 이후에 캐톨릭 교회가 세워지면서 교황 제도가 세워서 교황은 베드로의 후계자라 이렇게 해서 그렇게 권위를 세웠던 것입니다. 그 당시 일반 신자들은 성경을 가질 수도 없었고 또 신부들은 성경을 라틴어로 읽고 또 이렇게 했기 때문에 일반 신자들은 무엇이 뭔지 알 수가 없고 그리고 교회에서 가르치는 대로 따를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교회 종교 교육자들은 오직 성경만 우리 표준이 된다. 신앙과 행위의 표준이 된다. 교회의 전통이나 그 교황이 내린 그 법령이라고 할지라도 그것은 사람에 의해서 된 것이기 때문에 취할 것은 취하고 버릴 것은 버려야 된다. 성령이 비춰봐서 이것이 잘못된 것은 고쳐야 된다. 그렇게 부르짖었던 것입니다. 오늘날도 우리 개신교에서는 오직 성경만이 신앙과 행위의 유일한 법칙으로 여긴다. 이렇게 헌법에 제정하고 그래서 우리는 나의 신앙과 행위가 항상 성경에 합당한 것인가 그것을 늘 점검하면서 고칠 것은 고쳐나가는 것이
우리 개신교의 정신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 개신교의 또 이렇게 어떤 때는 또 어떤 신비한 체험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그것이 절대 증거는 아니에요. 성경에 비추어서 이것에 합당한 체험인가? 어떤 계시를 받았다. 하나님부터 계시를 받았다. 그래서 잘못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특별히 예수님 재림 날짜 네, 계시 받았다. 그런 이단들이 많이 생겼다면. 그래서 예수님 살펴보면은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하나님 아버지는 재림 그 날짜를 알지 못한다 이렇게 말씀을 해 주셨는데 그것만 알면은 이단 사상이 안 나올. 그러니까 모든 것이 성경에 비추어서 합당한 것은 받아들이고 합당하지 못한 것은 내가 신비한 처음이라도 그것을 우리가 소심을 해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유일한 중보자가 되시고 구원자가 되신다. 아담 이후로 모든 인간은 죄인으로 태어나서 원죄를 가지고 태어납니다. 그리고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교제가 단절되었어요. 그러면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어떻게 회복이 되고 화해가 이루어져서 하나님께 나갈 수가 있는가?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을 화해해서 자 다시 말하면은 이 땅에 화목제물로 보내주시고 그리고 중보자로 보내주셨습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은 디모데전서 2장 5절에 보면은 하나님은 한 분이시요 또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중보자도 한 분이시니 곧 사람이신 예수 그리스도다. 예수님은 사람의 하나님이시지만은 사람의 몸을 입으시고 이 땅에 오신 사람입니다. 완전한 사람이시며 완전한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중간 중보의 역할을 할 수 있는 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는 것입니다. 오늘 같이 읽은 로마서 3장 25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그의 피로 화목제물로 세우셨다. 화목. 인간과 우리 사이에 화목제물로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세우셨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에 보면 예수님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예수님을 통하고 예수님을 믿지 않고는 하나님께로 갈 자가 없다고 구원받을 자가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4장 12절에 보면 예수님에게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니라 하였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만 우리가 우리의 중보자가 되시고 그리스도를 믿음을 통해서 우리는 구원받고 하나님과 화해가 이루어지고 하나님께 나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아멘. 근데 캐드릭 교회에서는 그 여러 중보자가 많이 있는 것 같아요. 신부. 신부를 통해야 구원을 받는다고 합니다. 신부가 행하는 세례를 비롯해서 여러 가지 성례를 받아야 하고 또 신부가 매일 주일마다 침례하는 미사에 참여해야 죄사함을 받고 구원을 받을 수 있다. 또 교회에서 캐드릭교회에서는 고해 성사가 있습니다. 큰 죄를 지으면 구원을 잊어버릴 수가 있기 때문에 그 죄 지은 사람은 신부 앞에 가서 자기 죄를 고백을 하고 그 신부는 훈계와 그 보석을 주고 또 사죄경을 읽어줌으로써 죄사함을 받는. 그러니까 죄사함 받는 것이 이 신부에 의해서 죄사함을 받는 거죠. 이렇게 한단 말이에요. 캐드릭교회에서는 예수님은 사도들에게 사제권을 주셨고 그 사도들은 오늘날 우리 성직자들에게 사제권을 줬다고 이렇게 주장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에 보면은 오직 그 사제의 사제권은 그 예수 그리스도 얘기만 가지고 있는 것이고, 그 사람은 죄를 사할 수 있는 권세가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날 성직자들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서 복음을 전파하고 약물을 치는 목자들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대리자는 아닌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고해성사, 신부의 고해성사도 잘못이라고 우리는 여기는 것입니다. 또 미사도 성경에 비추면 잘못된 것입니다. 신부가 제사장이 되어서 그 떡과 포도주를 넣고 기도를 하면은 그것이 실제로 예수님의 살과 피로 변화가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 그것을 가지고 신부 사제가 다시 하나님 앞에 제사드리면 그 용서의 제사를 드리는 것입니다. 근데 개신교에서는 성찬식은 예수님의 죽음을 기념하는 것입니다. 기념. 성경에 보면은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영원히 단번에 우리 죄를 사해 주셨기 때문에 다시 반복해서 제사를 드릴 필요가 없다. 이렇게 분명히 기록되어 있습니다. 에베소서 1장 7절에 보면은 우리는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그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저와 여러분들은 예수님의 피의 그 공로로 말미암아 우리가 죄 사함을 받았습니다. 이미.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께 예배를 드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9장 12절에 보면은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의 피로, 즉 그리스도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셨다. 히브리서 10장 14절에도 보면은 그리스도께서 한 번의 제사로 영원히 온전하게 하셨다. 예수님께서는 한 십자가에서 피 흘려서 그 속죄 제사를 드림으로 말미암아 완전한 새 제사를 드렸기 때문에 완전히 단번에 모든 죄를 다 사하셨다. 그러니까 다시 반복해서 우리가 제사 드릴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는 예배를 드리는 것입니다. 예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고난 받으시고 죽으실 때에 영혼이 떠나가실 때에 성소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어서 둘이 되었다. 이렇게 마태복음 27장 51절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건 뭐냐면 구약시대의 그 제사는 끝나고 지금은 그리스도 말미암아 모든 성도들이 제사장과 같은 역할을 해서 직접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게 돼. 그래서 우리는 직접 하나님 앞에 나가 잘못된 기도를 드리고 또 죄를 사백하면은 용서를 받는 것입니다. 또 가톨릭교에서는 성모 마리아를 너무 신성시하고 우상화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중보자 마리아가 중보자로서 되신다고 믿고 그 마리아에게 기도를 드리는 그것이 있습니다. 가톨릭교에서는 마리아는 원죄가 없이 태어났고 예수님을 출산한 후에도 평생 동안 동정녀로 지냈고 하늘로 승천하여 하나님 우편에서 중보자로 계시며 하나님의 어머니시며 하늘과 땅의 여왕이심으로서 모든 축복의 통로라고 가르칩니다. 그래서 마리아에게 기도하도록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리아의 동상 앞에 가서 기도를 드리는 모습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나 우리가 성경을 살펴보면은 마태복음 13장 54절 이하에 보면은 예수님이 자기 고향 나사렛이죠. 고향에 가서 가르치실 때에 사람들이 놀라서 말하기를 이 사람의 이 지혜와 이런 능력이 어디서 났느냐? 이는 그 목수의 아들이 아니냐? 그 어머니는 마리아. 그 형제들은 야고보, 요셉, 시몬, 유다라 하지 않느냐? 그 누이들은 이게 복수를 썼습니다. 누이들은 다 우리와 함께 있지 아니하냐? 그런지 이 사람이 이 모든 것이 어디서 났느냐 하고 예수를 배척한지라. 그러니까 여기 이것을 볼 때에 마리아는 예수님을 낳은 후에도
남편 요셉과 결혼 생활을 하면서 적어도 아들 넷을 낳고 딸 둘 이상을 두고 살았음이 분명한 것입니다. 사도행전 1장 14절에 보면은 예수님이 승천하신 후에 제자들이 그 다락방에 모여서 기도를 하실 때에 예, 거기 기록하기를 여자들과 그 제자들과 함께 여자들과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들과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의 심선이다. 예수님의 어머니와 그 아우들, 예수님의 아우들이 있었습니다. 그들과 함께 더불어 기도의 심썼다. 그러니까 마리아 아버 동정의 그 평생 동룡이고 또 승천 이런 것은 다 이건 잘못된 것을 이거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로마서 3장 10절에 보면은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고 했고 또 오늘 읽은 23절에 보면은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며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되 예수님에 의해 모든 인간은 아담으로 아담의 후손으로 태어난 모든 인간은 다 죄인이라고 원죄를 가지고 태어난 것입니다. 그래서 마리아도 아담의 후손으로서 구원이 필요한 죄인입니다. 그러므로 마리아를 우상시하여 섬기는 것은 이것은 잘못된 것이란 말이에요. 개혁자들은 오직 성경의 가르침대로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 중보자이시며 구주이시다 이렇게 믿고 이렇게 한 것입니다. 세 번째로 오직 믿음으로만 구원을 받는다. 구원의 방법도 이렇게 다르단 말이에요. 오늘 우리 말씀 읽은 거 로마서 3장 20절에 보면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역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니라. 22절에 보면 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인이 차별이 없느니라. 또 28절 그러므로 사람이 의롭다함을 얻는 것은 율법의 행위에 있지 않고 믿음으로 되는 줄 우리가 인정하노라. 성경 전체가 우리 행위로 어떤 공로를 쌓아서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를 통해서 그것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죄의 사함을 받고 구원을 받는 것을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캐디드 교회에서는 그 교회에서 가르치는 교리를 믿어야 하고 세례를 받음으로 원죄가 사함받고 행함으로 구원이 완성된다.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믿음 더하기 행함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그 믿지만은 또 행함 구원받기 위해서 행함이 뒤따라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믿는 것은 부족해서 일생 동안 우리 그 캐드리 신자들은 선을 행하고 교회에서 하라는 대로 성례에 참여해야 되고 날마다 주일날마다 미사에 참여해야 되고 또 죄를 지으면 신부 앞에 가서 죄를 고백해야 되고 그러니까 숨질 때까지 계속해서 구원을 위해서 노력을 해야 된다는 그렇다고 해서 죽는 순간 하늘에 올라가는 것도 아니에요. 연옥이라고 하는 곳에 가서 남은 죄를 그 위에서 고통의 시련을 받아서 죄값을 치료해야 그때에 천국으로 간다 이렇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성도가 죽으면은 완전히 순결한 자는 천국에 갈 수가 있지만은 아직 깨끗이 못한 자는 연옥이라는 곳에 가서 순결케 하는 고통으로 죄를 깨끗이 해야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연옥에 있는 그 영혼이 자기 죽은 그 친척들 사가족의 영혼이 어떻게 하면 천국에 빨리 갈 수가 있는가? 또 거기 뭐냐고 하면 그것을 그 남은 그 유가족들 가족들 또 교회에서 그 죽은 영혼을 연옥에 있는 영혼을 위해서 기도하고 또 헌금을 많이 하고
선을 행하고 미사를 드리면은 그 덕택으로 연옥에 있는 영혼이 빨리 천국에 갈 수 있다. 그렇게 가니까 자기 사랑하는 그 자녀가 연옥에서 고통당하고 있는데 그 빨리 천국으로 보내기 위해서 선금도 하고 그래서 속죄표를 사람들이 많이 또 사고 그랬습니다. 그 카디르 신자들의 구원은 항상 미완성 상태에서요. 미완, 완전 이 구원의 확신이 없고 미완성된 상태이기 때문에 구원의 확신도 가질 수도 없고 참된 기쁨과 구원의 평안도 가질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개신교 우리 신자들은 성경에 가르친 대로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우리 인간의 힘으로는 율법을 행해서 구원받을 자가 아무도 없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대신해서 일생 동안 선행을 말씀에 완전히 순종하셨고 또 우리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서 피 흘려서 우리의 죄값을 완전히 다 지불하고 갚아주셨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그것이 우리에게 전가가 되어서 우리는 값없이 구원을 받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 개신교의 중요한 교리인 것입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로 보면 오직 은혜. 구원은 하나님께서 은혜로 값없이 주시는 선물이라 석계 성경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에베소서 2장 4절 5절에 보면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아멘. 저와 여러분들은 은혜로 구원 받았습니다. 은혜라고 하는 것은 받을 자격이 전혀 없는데 하나님의 호의로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사랑을 베풀어 주셔서 이렇게 거저 주는 것을 은혜라고 합니다. 근데 우리가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이렇게 구원을 받았으니까 그 믿음도 선행이 아닌가. 근데 성경에 보면은 그 믿음도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이라고 하세요. 하나님이 그 믿도록 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 믿게 됐다는 거예요. 에베소 2장 8절에 보면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그렇죠? 이것이 너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했어요.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합니다. 우리가 구원 받았다고 해서 내가 자랑할 거 하나도 없어요. 내 공로가 아니니까 100% 은혜로 거저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로 말씀도 은혜로 주셨고 또 예수 그리스도도 하나님께서 은혜로 보내주셔서 이렇게 다 이루시고 주님께서 이루셨고 믿음도 우리에게 주셔서 성령께서 우리를 거듭나게 하셔서 믿음을 주셨기 때문에 예수를 믿고 구원 받았답니다.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이기 때문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면서 살아야 된다. 아멘. 그래서 마지막 보면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구원받은 사람은 어떻게 살아야 되겠습니까?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리라. 내 자랑하고 내가 이렇게 높아지려고 하지 말고 말이죠. 고린도전서 6장 19절에 20절에 보면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예수님의 피로 값주고 우리를 사셔서 우리를 주님의 소유로 만들어 삼아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감사하는 마음으로 주님께 영광을 돌리면서 살아야 된다. 그래서 교회 요리문답 제1문이 뭐냐면 사람의 죄를 되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무엇입니까? 사람의 죄를 되는 목적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영원토록 그를 출구하는 것입니다. 우리 은혜로 구원받은 사람들은 나를 구원해 주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기 위해서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10장 31절에 보면 그런 중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우리가 각자 사람마다 다 다른 소재를 주셔서 우리가 이런 직업 저런 직업 다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그런 삶의 현장에서 직장 현장에서 우리는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 위해서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무엇을 하든지 먹든지 마시든지 이게 하나님께 영광이 될 것인가 우리가 생각하면서 그렇게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아멘. 우리가 이 말씀에 비춰서 정말 내가 하나님의 영광 위에만을 위해서 사는가? 저도 사실 부끄럽습니다. 어떤 때는 내가 영광받고 내가 높아지고 내가 더 칭찬받고 내가 좀 다른 사람들이 더 인정 많이 받고 나를 어떻게 드러내려고 하는 그런 마음을 가질 때가 많이 있다. 우리는 끊임없이 그걸 회개해야 하고 오직 나를 통해서 주님만 높아지고 주님께 영광을 돌리는 우리가 되게 하옵소서. 우리 목사님들 교육 또 여러 장로님, 권사님들 이런 사상을 가져야 되겠습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립니다. 종교개혁자들의 정신은 가톨릭 교회가 성경 말씀에서 떠나서 잘못된 방향으로 갈 때에 성경으로 돌아가자는 운동이었습니다. 우리는 종교개혁자들의 후손이며 그들이 부르셨던 다섯 가지 정신, 즉 오직 성경, 오직 그리스도, 오직 믿음, 오직 은혜, 오직 하나님께 영광, 이것을 지켜나가고 보존해 나가야 될 것입니다. 우리는 성경의 말씀대로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값없이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오직 하나님께 영광 드리는 삶을 살아야 될 것입니다. 하이델베르그 요리 문답 이거 일문을 제가 소개해 드리면서 설교를 마치겠습니다. 일문에 보면은 살아서나 죽어서나 당신의 유일한 위로는 무엇입니까? 답. 살아서나 죽어서나 나는 나의 것이 아니요 몸도 영혼도 나의 진실하신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는 그의 보혈로 나의 모든 죄값을 완전히 치르고 나를 마귀의 모든 권세에서 해방하셨습니다. 또한 하나되신 나의 아버지의 뜻이 아니면 머리털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도록 나를 보호하시며 참으로 모든 것이 협력하여 나의 구원을 이루도록 하십니다. 그러므로 그의 성령으로 그분은 나에게 영생을 확신시켜주고 이제부터는 마음을 다하여 즐거이 그리고 신속히 그를 위해서 살도록 하십니다. 아멘. 이 고백이 저와 여러분들이 고백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